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. 예,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콩에 순지르기를 했을 경우와 순지르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수확량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, 진짜 있는 것인지,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콩 농사를 하면서 순지르기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,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,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,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도 드렸고,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콩의 순지르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. 이 텃밭 농부는 이 콩의 순지르기에 대해서 아주 좋다라고 평가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. 그 필요성에 대해서 미미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는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제가 순지르기를 하는 방법과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쥐눈이 콩입니다. 잔잔하면서도 아주 많은 양의 콩이 매달렸습니다. 요 두둑은 순지르기를 한 두둑입니다. 순지르기를 한. 그러니까 1차로 순지르기를 했습니다. 벌써 말라서 터져가지고 바닥에 콩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. 이 주스 담으려면 또 조금 수고스럽겠습니다. 다음은 그러면 순지르기 안한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 두둑은 똑같은 쥐눈이 콩입니다. 근데 순지르기를 하지 않은 두둑입니다. 어떻습니까? 차이가 조금 납니까? 자, 요 두둑에는 메주콩입니다. 메주콩. 요 두둑은 순지르기를 한. 요런 거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죠. 저 안쪽도 그렇고. 대신 요 포기는 좀 많이 열었네요. 순지르기를 한 메주콩. 자, 요거는 순지르기를 하지 않은 메주콩입니다. 어떻습니까? 차이가 이제 나 보입니까? 이쪽 거나 이쪽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까? 자, 요거는 이제 스리태입니다. 아직까지 다 익질 않았죠. 스리태가 여기서 총 두둑이 4개입니다. 근데 이 앞에 있는 2개, 여기하고 저기는 순지르기를 했고요. 이쪽에 있는 두 줄은 순지르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. 키를 한번 볼까요? 어떻습니까? 순지르기 한 거나 안 한 거나 키는 비슷하죠. 열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순지르기를 한 밭입니다. 순지르기를 한 곳. 대신 이거는 순지르기를
안 한 것입니다.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?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. 잘라서 무게를 달아보든지 해야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서리태는 아직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확이 안 되고요. 여기 있는 메주콩과 쥐눈이콩은 지금 이제 잘라서 말려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쥐눈이콩하고 메주콩을 한번 잘라서 무게를 갖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진우니콩 이제 16포기, 그러니까 16구멍이죠. 한 구멍에 보통 두 포기씩이니까 한 36개 정도 되겠네요. 자, 여기에 일단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듬고 담았습니다. 한번 볼까요? 4.3 가까이 되네요. 4.3kg. 그러니까 순지르기를 하지 아니한, 순지르기를 안 한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쪽에 순지르기를 한 진우니 콩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순지르기를 한 똑같은 16구멍을 뽑은 겁니다. 요거는 약간 6 정도 나오네요. 6, 7. 4.7kg, 한 400g 정도 더 나가네요. 요건 이제 순지르기를 한 겁니다. 요게 이제 순지르기를 해서 더 늘은 것인지,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요 콩대가 아직 덜 말른 것인지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조금의 차이는 나죠. 자,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 메주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요 앞줄이 순지르기를 한 거고 저 뒤에 게 안 한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잘라서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순지르기를 한 두둑에 있는 콩을 이제 다 잘랐습니다. 이게 이제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? 2.7kg. 2.7kg죠. 여기 가운데에 이제 여기 서리태가 한 폭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놔두었습니다. 그래서 요쪽 거하고 비교할 때도 한 폭이는 빼고 할게요.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자, 메주콩의 순지르기를 하지 아니한 저 가에 한 폭이는 남겨놨습니다. 왜냐하면 요쪽 것도 서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폭이를 뺐죠. 그래야 평가 기준이 비슷해지니까요. 자, 그러면 한번 무게를 볼까요? 얼마입니까? 3.5 가까이 돼요. 그러니까 순지르기를 안 했는 데는 3.5, 순지르기를 한 데는 2.8, 그렇죠. 그래서 순지르기를 하면 반드시 많이 열린다? 글쎄요. 그런 느낌이 드시죠? 자, 여기는 이제 서리태인데 이건 아직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는 없고요.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열려있는 모습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드시죠. 자,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콩을 심으면서 순지르기를 하면서 약속을 드렸던 수확할 때 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참고하셔서 내년에 콩농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